네, 그 다음에 또 블렌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블렌드 작업 해볼게요.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별. 예. 별을. 작은 별을 하나 그리시고요. 예. 이렇게 별을 하나 그리시고, 이 별을, 별 색깔을 선택해서 만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별을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 네, 이렇게 별을 처음과 예, 끝 이렇게 예, 양 사이드에다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별을 블렌드 적용시키는데 블렌드 툴을 더블클릭 단계를 한 50으로 바꿔줄까요? 50. 예, 지정된 단계를 50. 그 다음에 작은 별을 클릭.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작은 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별이 블렌드가 적용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별에다가 우리가 어떤 라인에다가 적용시켜 보도록 하는데요. 펜툴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펜툴로 예, 라인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별과 라인을 드래그해서 같이 선택해 주세요. 별과 라인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브젝트에서 이게 한글판이라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예. 둘러싸기 왜곡이라고 있는지 찾아볼까요? 둘러싸기 왜곡에 이게 맞나? 예. 최상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요. 이게 한글판이라 헷갈리네. 영문판만 쓰다가. 예. 둘러싸기 왜곡에서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이건 아니네. 예, 죄송해요. 예. 여기야. 영문판만 보다가 한글판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잠깐만요. 오브젝트에서 아 여기 있다. 블렌드. 예, 블렌드구나. 예, 둘러싸기 왜곡은 딴 거고. 예, 블렌드 찾아볼게요. 블렌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렌드에서 스파인 바꾸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스파인 바꾸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진 별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예, 라인 따라서 도형을 적용을 시킬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그라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컨트롤 Z 그 다음에 라인은 버리고 라인은 버리고요. 정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정원 이 정원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원과 그리고 여기 별 블렌드를 오브젝트에서 스파인 바꾸기 클릭하니까 이렇게 별이 쭉 예, 동그라미에 적용된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가다 말았죠. 예, 별이 가다 말았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컨트롤 Z. 네, 제가 동그라미를 좀 변형을 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잘안 보이니까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동그라미가 지금 동그라미는 어때요? 무한궤도죠. 끝이 없어서 그래. 예, 무한궤도 없어서 계속 돌아가니까 끝이 없어서 끝을 만들어줘야 돼요. 끝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끊어주면 돼요. 어느 한 부분을. 그러면은 끝에를 끊어주려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가위도구 예전에 우리 해봤죠. 가위도구로 그냥 원의 일부분 한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끊어진 거야. 예, 원의 중간에. 예. 실제로 눈에는 안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놨어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와 이 블렌드 별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오브젝트 들어가서 블렌드에서 스파인 바꾸기 하니까 이제는 동그라미 모양대로 쏙다 들어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다 들어오셨죠? 여러분들 그 색깔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도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 놓고 그리고 색깔을 바꿔 가지고 색깔을 바꿔 가지고 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 색깔을 녹색을 이 빨간색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색깔을 선택해서 빨간색으로 똑같이 만드는 거는 못해요. 그쵸? 뭐 육안상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꾸고자 하는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스포이드 있죠? 여기 툴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스포이드라고 있어요.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클릭하면은 똑같이 딸 수가 있어요. 똑같이, 똑같이 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제가 얘를 이렇게 놓고 면이 아닌 선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 얘는 면이고 얘는 선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 면인데 이 파란색하고 똑같은 색하고 만들기 위해서 스포이드로 클릭했어요. 그러면 얘도 선으로 바뀌어 버려요. 얘가 선이기 때문에 속성이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면이고 얘는 선인데 둘다 똑같은 색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똑같이 따세요. 색깔을. 이제 선일 때가 문제인데 이제 얘를 스포이드로 똑같이 하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똑같이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면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선과 면이 나눠져 있죠? 이때 스왑해가지고 선과 면을 스왑해서 면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면이고 얘는 선이지만 둘다 색깔은 똑같죠? 그렇게 해서 스포이드 활용을 하셔도 되겠어요.